유영화의 헤드라인입니다.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가 끝내 숨졌습니다. 이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. 이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이 추정하기로는 이 서울대공원이 호랑이숲 조성공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호랑이를 여우우리로 옮겨 호랑이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또 26년 동안 곤충을 담당하던 심 씨를 이 호랑이 사육을 맡게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만 이 서울대공원 관리의 허술함 때문에 이 사육사의 죽음이 발생했던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서울대공원은 사육사를 죽게 한 호랑이 이 로스토프의 처리 방안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이 서울대공원 사건 수습 처리에서 뭐 하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유영화의 헤드라인 두 번째입니다. 최근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데요. 이 1인 가구 증가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젊은이들이 결혼 후 부담해야 할 양육비라든가 주택비 그리고 생활비 등 이 미래 계획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 이 마케팅도 매우 활발한다고 하죠. 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동네는 역시 강남구가 꼽혔습니다. 이 강남구 역삼동의 1인 가구 수는 13,34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. 또 경기도 파주시도 그 비율 측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. 이 파주시 월릉면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7%나 된다고 합니다. 이쯤 되면 1인 가구의 전성시대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. 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유용의 헤드라인 세 번째입니다. 이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대부업체죠. 그러나 현재 대부업체 대부분이 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이 고율의 이자를 물리면서 결국 채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서울시가 올해 대부업체 1,597곳을 행정조치했다고 하는데요. 이 행정조치 사유는 법정 이자율 준수 그리고 과잉 대부 여부 등이라고 합니다. 예전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런 악성 대부업체들이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을 피말리듯이 탈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. 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 네,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